내가 이제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어떤 창업을 하실 것 같으세요? 뭐라, 내가 지금 20대라면 모르지만 다시 40년 전에 20대라고 하면 마땅히 할 일이 없어요. 지금 20대라면은 이제 컴퓨터 공부 많이 하고 이 코딩 공부를 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네. 아, 많이 드셔야 되는데. 네. 아, 빨리 들어요. 왜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못 드시니? 아, 제가 그 SMA 지부분이라고. 네? SMA요? 네, SMA. 십이지장이 이제 혈관에 끼어서 눌리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두 번밖에 못 먹어야 돼. 네. 아, 그래요? 그럼 그게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상태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네. 아, 너무 힘들었겠는데요? 아, 어떻게 그런 병이 또 내 자식한테 왔을까 하는 생각으로 사실은 저도 그 힘든 세월 참 어렵게 지냈고, 사실 이제 그 당시엔 성지가 중학교 1학년 되던 해에 아이 아빠가 이제 사업이 잘 안 되고 형편이 안 좋아지면서 저까지 크게 한번 이제 아프다 보니까 성지가 그 당시에 집안일을 도와야 했고 또 그렇게 저를 보살펴야 했고 그러다 보니 그 중학교 1학년 어린 나이 때부터 참 너무 많은 걸 혼자 감당해내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한창 공부해야 할 고1 올라가면서 그 SMA 증후군을 그 증상이 와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사춘기잖아요. 진짜 그렇죠. 진짜 무섭다는 네. 사춘기에 자기도 표출하고 싶고 그런 게 많았을 나이인데.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당시 기억은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힘들었던 것보다는 이제 저희 가족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아, 정말 살고 싶지 않다라는 정말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던 때이지만 버텨주고 노력해주는 성질을 보면서 아,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내야겠다라는 그런 때였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네, 저도 건강이 이제 회복됐고요. 네, 지금 행복합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그 가운데는 우리 성지양이 있어요. 예, 그렇죠. 야. 성지가 없었으면 어떤 것도 버티고 나갈 수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하고요. 진짜, 진짜 기특한 딸이네요. 아, 이런 딸 그러면은 더 자랑할 거 없으세요? 막 다 해도 되는데요. 네. 자랑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네. 얼마 전에 그 가천문화재단에서 효행상을 또 수상을 효행상. 했어요. 예. 어린 시절부터 견뎌냈던 그 시간들 또 이렇게 잘 봐주셔서 저희도 몰랐는데 참 이렇게 수상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아우, 맞다. 성지야, 안 다 사니까 참 부끄러워, 지금. 어머님 건강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너무너무 다행이고. 예, 성지는 제 생명의 은인이죠. 예. 지금 그럼 많이 어떻게 옛날보다는 좀 SMA 증후군이 많이 나아진 거죠? 네네. 주로 즐겨 먹는 그런 뭐 종류가 따로 있어요? 아, 엄마가 이제 죽 자주 해주셔서. 아, 죽. 우리 저 역시 또 성재한테 죽을 많이 얻어먹었고요. 아, 예전에 중학생이요? 죽을? 아, 근데 죽을 처음에 어떻게 끓이는지 몰라서 집을 이렇게 끓이다가 다 태워먹을 뻔한 적이. 아, 진짜요? 아, 그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집이 통째로 날아갈 뻔했었어요. 아, 그 정도? 압력솥이 터져가지고. 아, 압력솥에 죽 모두. 네. 부모님은 저런 사고 치신 적 없으세요? 아, 저도 어릴 때 뭐 옛날에 유엔 성냥이라고 있었죠. 예. 그런 거 이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넣고 몇 개까지 훅 불어서 끌 수 있나 뭐 그런 거 이제 친구들하고 뭐 장난하다가 네. 이게 막 옮겨 붙어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막 덮었는데도 막 그래가지고 소방 접을 뻔했지. 애들이 뭐 사고 안 치는 집이 어디 있어.
결정적으로 후보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시던 이 과정 중에 나한테 가장 영향을 주었다 하는 그런 사람 또는 위인이 네. 있으신가요? 그전에는 뭐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정치를 딱 시작하면서 보니까 국민들한테 배울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자유민주주의니 이런 거를 법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네. 많은 다양한 국민들을 만나보니까 네.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를 알겠어요. 정치를 하면 할수록 배울 때가 그냥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고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조금이라도 내가 함부로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점을 배우셨는지. 단순히 민주주의라는 게 선거 때 다수결로 어떤 정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걸 왜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 해결하는 방법은 현장에서 해야죠. 맞아요.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지향과 또 가족들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그냥 드라마예요. 네. 내가 좀 더 자세하게 들으면은 정말 공부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잘 들어주시고 또 헤아려 주시니까 또 마음이 그냥 짠하네. 그냥 감동이 밀려오네요, 부모님. 아니 오늘 부모님 이렇게 만나 뵙잖아요. 어떠세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요. 뭉클해요. 네, 네. 인생 선배님. TV에서만 뵙던 그분이 아니고 앞치마를 두르고 계신 모습이 제 경계심 또 긴장감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음식도 너무 맛있고요. 너무 그냥 좋습니다. 야, 이게 또 인간적인 소탈한 매력이 네. 또 후보님의 또 장점이거든요. 네. 우리 성지향은 어때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지 말지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 대한 부분도 다 얘기를 해야 하니까. 네. 근데 오늘 후보님 뵙니까 정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오히려 제가 이 배울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그 나라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두 분이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음식값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쓰러져요. 근데 이거는 좀 그러네. 이거 저 아닙니다. 저 그리고 계산... 저 뭐야 너무 이렇게 수금에 너무 저 얘기를 하지 마세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젊었으면요. 뭐 경우가 아닌데. 아유, 아닙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네, 거스름돈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제가 원래 그림 그리는 게 취미여가지고 네. 같이 잘 되라는 의미로 네.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아유. 우와. 네. 아, 이거 아유, 고맙습니다. 네. 와. 네, 이거 풀러보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거 뭐 샌드위치 대접하고 너 계산까지 하시라고 그러고 이런 걸 받는 거 아니야? 이게 설마 이거 혹시 그림? 네네, 직접. 대주가 이렇게 많아요. 소주가 직접 일러스트를 그렸어요. 아, 네. 네. 근데 이거 너무 이 실물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예쁘게 그려주셨다 진짜. 여기 앞에다 놓을까 봐요. 그쵸? 여기다가 저희다가 탁 짜잔. 이따 집에 갈 때는 내가 챙겨갈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뭐 참 벅찬 날이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요. 너무 기분 좋은 날이네요. 아니, 잠깐 이거 좀 풀고 하자. 정식으로. 풀어도 네, 되지. 네, 네. 하나, 둘, 셋. 스마일.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냥 하여튼
제가 배웅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성지 양이 지켜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광입니다. 우리 성지 양이 준 그림 있잖아요. 네. 우리 당 당사 내 후보실 책장 같이 이렇게 딱딱 돼 있는 데 있잖아. 거기다가 좀